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메카닉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죠. 자, 이제 마가티아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마을인 것 같아요. 뭐, 어디지? 사막이 있다는 것 같은데? 아리안트로 가야 되는데, 연구소 201호에 있는 포탈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가봅시다. 자, 일단 변신을 좀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안, 나의 펫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인공위성 세틀라이트, 전기 충격을 주는 거. 오, 날 지나쳐가? 아, 이거 왜 먹지? 필요 없는데? 빨리 아리안트로 가봅시다, 아리안트. 아리한테 궁금해, 어떤 곳인지. 빠바바바. 제가 호문이 공격하는 거 받으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점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서 빨리빨리 없애든가. 빰, 빰빰. 마가티아 쪽에서는 되게 스토리가 빨리 끝나는 느낌이네. 아쿠아로드는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빰, 빰빰빰, 빰. 점프. 아이. 지도. 아, 저 아래 있구나. 호문스큘러 많이 잡아가지고 레벨 올리는데 많이 썼는데. 아직도 경험치 많이 주나? 그렇죠. 경험치를 제일 많이 주는 편이더라고요. 321 주니까. 좋았어. 아리안트 서문박. 되게 귀엽다, 여기. 짬빰빰빰. 쟤들 뭐지? 갈색 모래토끼. 근데 왠지 강해 보여. 방어력이 되게 세. 가시덤불 같은 거 없겠죠? 아, 난 그게 제일 무서워, 이 게임에서. 얘는 경험치를 얼마 주냐? 342, 역시. 새로운 적답게 경험치를 많이 주네.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나를 또. 딱 올라와서 강력하게 한방 매겨주고. 아이고! 진짜 완전 발컨트롤. 뭐야? 발컨트롤. 좀 집어넣고. 안 보이잖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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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점프가 안 되는 거야. 좋았어. 좋지 않았어. 죽겠다, 죽겠다. 이러다 조심해야 돼. 주니어 카투스. 오, 주니어 카투스. 역시 레벨이 있기 때문에 방어력들이 그렇게 만만한 방어력이 아니네요. 막 밀고 앞으로 오잖아. 점프, 점프. 이게 또 쓰면서 가야지. 자, 주니어 카투스 전기, 전기가 왜, 아이, 잡어, 잡어. 아하, 진짜, 진짜! 왜 이래!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일단 벗어납시다, 여기. 아, 애들이 만만하지가 않아. 근데 레벨 올라가겠다? 주니어 카투스 잡아가지고 레벨을 좀 올리고. 쟤들 날 지금 마중 나와 있는 거죠? 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가자, 가자, 가자. 아리안트. 새로운 마을 아리안트. 좋았어. 장비상인 뭐 좀 좋은 거 안 팔아?
버닝에. 아, 근데 레벨 제한이 다 48이야. 막상 좋지도 않네, 또. 자, 일단 레벨 48까지 빨리 가야 되네. 빰빰빰빰빰. 근데 뭐,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지? 퀘스트.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거? 아, 아래다. 이 아줌마가, 아, 인벤토리가 부족하다고? 인벤토리. 뭘 주려고? 장비상한테 좀 팔까? 장비상한테 팔아야 돼. 누구한테 팔아야 돼? 검은색 허리띠. 48. 브라운 더블 마린. 56. 더 좋은 것만 남았는데? 브라운 바르비. 이런 거, 뭐, 똑같은 건 팔아야지, 그럼. 샤이닝. 됐고. 인벤토리, 이거 꽉 찼나? 아, 이게 꽉 찼구나. 이게 뭐냐? 오래된 머리핀? 이게 왜 있지? 자, 소비상인. 소비상인한테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넘겨버리고, 비커, 젤라틴, 홍당무하고 선인장 줄기 이런 거는 왠지 필요할 것 같아. 좋았어. 아레다, 아레다 씨. 자, 요즘 같은 세상에 모험가가 다 있다니. 이 척박한 땅에는 어쩐 일이지? 아레다. 아리안트의 블랙윙의 간부인 이베흐가 있어요. 이베흐를 막기 위해 병사들을 준비시켜야 해요. 내 녀석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베흐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다는 게야? 수색해봐야죠. 자, 그런 헛소문 믿고 낭비할 병사는 없어. 나 혼자라도 상대하겠어요. 내 녀석이 이베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리안트에서 가장 약한 갈색 모래 토끼도 제대로 못 잡을 것 같은데? 갈색 모래 토끼가 농장한테 망쳐놓는 바람에 세금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잘 됐군. 갈색 모래 토끼 18마리. 죽었어. 레벨업 됐네요. 자, 레벨업 바로 가죠. 민첩 두 개. 힘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더라고. 이것도 지능도 어쩌다 한번 해줘야 되는데, MP 때문에. 매직 포인트. 스킬. 슈킬은, 슈킬은, 이거. 헤비 웨폰 마스터리. 레벨 20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간혹 지금 잘 쓰고 있는, 아, 로켓 펀치? 세틀라이트. 이렇게 해주면 되고. 퀘스트는 보자. 토끼 잡는 거 밖에 없어? 지도. 누가 나한테 줄 것 같은데 또? 돌아다녀보자. 나한테 퀘스트를 누군가 주지 않을까? 토끼네 잡으러 갑시다. 토끼, 토끼. 빵빠라빵빵빵. 변신. 자, 근데 얘가 아니지, 지금. 얘 잡는 게 아니지. 토끼 잡아야지. 오, 토끼. 토끼 엄청 빨라. 아니, 아니. 자, 원거리. 아, 나. 둘러싸이지 말고. 자, MP를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없애자. 확실하게 없애지 않으면 둘러싸여가지고 괜히 흰색 체력 물약을 낭비할 수 있겠어. 벌써 살았지? 스피드가, 오, 아우, 아우, 아. 벌써 9마리 잡았네. 애들이 막 빨리빨리 오니까. 레베카의 심플한 반지. 획득했대. 레베카. 레베카.
죽었어? 왠지 저 당근도 누가 구해오라고 그럴 것 같은데. 세 마리만 더. 오, 아흐흐흐, 으짜, 오. 오, 웬, 엄청 공격적이야, 이 토끼들. 하나만 더. 이럴. 좋았어, 바로 가죠.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겠다. 혼자 할 때는 이제 레벨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냥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스토리를 빨리빨리 가죠. 촬영 중이니까. 저 아래다. 어. 그만하면 실력은 충분한 것 같아. 갈색 모래토끼 18마리. 자, 이 뱀의 위치를 알려주지. 마을 안에 수상한 남자 보이지? 그저 이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군. 곧 이 녀석을 이베의에게 넘겨야겠어. 이름부터가 수상한 남자야. 나를 지금 넘기려는 거죠? 얘랑 싸워야 되나? 넌 처음 본데 누구야? 레지스탕스 레이다. 이베의를 찾고 있어. 내까짓게 이베의를 찾고 있다고? 아레다 왕비가 너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어. 그러니 이베의가 나타난 위치를 알려줄래? 자, 북쪽 사막길에서 이베을을 보았지? 아직 거기 있을지는 모르겠군. 북쪽 사막길. 아, 난 붉은, 아니 모래 그림자 단원이야. 우린 힘없는 백성들을 돕고 있지. 아니, 홍당무. 홍당무 8개. 그럴 줄 알았어. 홍당무 8개 벌써 있구나. 됐고. 갈색 모래토끼 18마리. 자, 왕궁이 안전하다지만 못 믿었구나. 선인장의 가시 18개. 자, 또 누가 퀘스트를 주지 않을까요? 지도.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봐봐. 퀘스트 받아와야지. 스토브씨는 누굴까요? 예, 인상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클로버 18개. 클로버 넣을게. 체키. 에레스카. 따가운 햇볕에 쓰러지는 주민이 한둘이 아니야. 강제 노동에 끌려가니까 그렇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좋은데. 선인장의 줄기 18개. 아, 선인장의 줄기가 좀 모자랐군요. 다 된거지, 지도. 아, 여기로 가야돼. 북쪽 사막길. 그 전에, 아헤? 잠깐만, 여기보다는 저기부터. 서브 퀘스트를 먼저 좀 하고. 토끼 18마리하고 이거 선인장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선인장 8개. 자, 주니어 카투스랑 주니어 카투스를 잡아가지고 선인장 채우고 그 다음에 토끼 잡고 그 다음에 북쪽 사막인가 거기 가고. 잘한다 이제. 점프도 잘하네. 오, 도망가. 자, 선인장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두 개만 더. 됐어. 아, 이제 토끼 잡으러 가자. 아, 토끼들 정신없어. 막 엄청 빨라. 로켓 펀치. 그 다음에 기관포. 아씨. 내가 너무 느려. 자, 충분히 이용해서 빨리빨리. 여기서 아까 사냥하는 게 제일 좋았죠? 토끼는 뭐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잡아. 하다 보면.
애들이 너무 빨리 와서, 아. 절반 됐네. 아, 누굴 쏘는 거니? 어, 뒤로 빠져. 자, 네 마리. 빰빠라밤빰빰빰. 아, 데미지를 입었어. 하나만 더 잡으면 되네. 오케이. 인벤토리. 아이템. 두개 됐죠? 예. 일단 이거. 갈색 모래토끼 18마리. 자, 북쪽 사막길을 뾰족한 가시를 이용한 카투스가 맡고 있어. 모래 그림자다 해볼까? 카투스 18, 아, 얘가 큰 카투스구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는데? 어, 에레스카. 선인장의 줄기 18개. 자, 모래의 그림자 단원들은 해가 떨어지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고생하는 단원들을 위해 붉은 모래사막에서 목도리, 프릴들을 처치해서 낡은 목도리를 구할 수 있을까? 낡은 목도리 18개. 선인장 가시, 클로버, 카투스, 낡은 목도리. 그리고 이베우의 흔적. 자, 가봅시다. 이베우의 흔적, 이제. 아니, 좀 뭐, 이베우 흔적? 여기죠, 여기. 저, 북쪽 사막길. 이베우의 흔적, 이베우 씨. 나 여기구나. 나 어딘지 찾는 게 어려워. 저게 흔적이죠? 얘가 카투스고. 쟤 아래는 좀 닮았는데, 쟤는 누구지? 이것이 수상한 남자가 말한 흔적인가? 싸우는 거야? 아니네. 갑자기 컷신으로 분명 이 근처에 어딘가 있다고 했는데 어? 이카르트 깜짝이야 또 너냐 귀찮은 녀석 마침 잘 만났어 아리안트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나는 그냥 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베우와 한패인 내가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거지? 모른 척하지마 다 알고 있으니까 오해하지마 이 멍청한 녀석 멍청이라고 이 자식이? 너희 레지스탕스는 말이 안 통하는 녀석들밖에 없나 보구만.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귀찮으니 사실을 말해주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라. 자, 사실 우리 시그너스 기사단은 너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 장소로 출발을 했지만 옛날 얘기하는 거죠? 하필이면 블랙윙의 양동 작전에 휩싸여 갈 수가 없었다. 에레브에도 블랙윙의 침입이 있었던 거지.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왜그 사실을 레지스탕스에게 전달하지 않은 거지? 갈 수가 없었다. 블랙윙의 침공으로 인해 여자님과 신수가 큰 상처를 입고 말았지. 그래서 급하게 에레브를 봉인하였고 그 결과 안에 있던 우리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 그렇구나. 에레브의 봉인이 해체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여자의 힘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동안 네이플월드의 변화를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믿든 말든 상관하진 않겠어. 하지만 너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 자, 왠지 믿음이 가죠? 잠깐만, 거기서! 정말인 거지? 지금까지 오해해서 미안해. 멍청한 놈. 또 왔다, 또. 아, 이 자식, 제일 짜증난 놈. 출세의 눈이먼, 어? 레지스탕스와 시그너스 기사단이다. 이들은 위험해. 그렇다고 내가 레이를 죽인다면? 아리아는 다시 날 만나주지 않겠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이베흐님이라면 녀석들을 죽여줄 수 있을 거야. 이베흐를 이용해서 연적, 예, 사랑의 적을 없애고, 출세와 사랑을 한꺼번에 얻겠다는 저 자식. 저런데 저런 성실한 면이 좋아요, 나는. 진짜 이 시나리오에서, 이 스토리에서 제일 나쁜 거는 아리아야, 아리아. 아, 짜증나! 블랙인과 시그너스 기사단이 연합을 한게 아니었어.
체키님께 알리자. 카투스. 자, 바로 가보죠. 스토리가 궁금하다. 체키한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 체키가 믿을까? 빰빰빰빰. 체키. 어, 체키. 왜 이렇게 급하게 나를 찾아왔어? 블랙윙과 시그너스 기사단이 연합이 아니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그너스 기사단과 블랙윙이 우리를 배신하고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연합 당시 에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에레브도 이베흐가 블랙윙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발이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렇군요. 어, 믿어주네. 그럼 지금까지 그들이 모습을 감추고 메이플 월드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오해를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여제가 상처를 입고 뭐 결계를 쳐가지고 못 나왔다고 그러죠? 오해가 풀리는군요. 자, 이제 알겠어. 이카루트는 연합을 다시 꾸리길 원해요. 그런 얘기 했었어?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체키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자, 연합도 좋지만 우리부터 힘을 좀 길러야 되겠대. 본부와 의논해보자. 자, 도대체 레지스탕스 본부는 어딜까요? 시그너스 기사단이 힘을 모으고 있다면 최소한 방해가 되지 않는 실력을 갖춰야 할 거군요. 자, 지금 실력이 안 된다 이거지? 이카르트랑 왜 붙어? 걔랑 연합하고 싶다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자, 특별 수업. 메마른 사막의 벨라모아는 움직임이 빨라 좋은 훈련 상대가 될 거야. 벨라모아를 처치하고 돌아오세요. 좋습니다. 퀘스트가 뭐 쌓여있는 게 많네. 선인장 가시, 클로버, 카투스, 낡은 목도리. 그리고 메인은 벨라모아. 좋습니다. 그 이제 일단은 하나는 그래도 수많은 떡밥 중에 시그너스 기사단에 관한 거는 해결이 됐네요. 이카르트는 시그너스 기사단이었던 게 맞고, 시그너스 기사단은 레지스탕스를 배신한 게 아니라 양동 공격을 당해서 도와주러 올 수가 없었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결계를 치고 그 안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예. 그래도 스토리를 계속 떡밥만 던지더니 하나씩 회수를 하네요. 좋았어. 자, 그러면은 다음 편. 이런 거 서브 퀘스트 같은 거는 제가 그냥 해놓고요. 벨라모아 처치하고 오면은 전직 시켜줄라나? 4차 전직을 벌써 하진 않겠지. 어쨌든 지금 뭐 전체적인 줄거리는 일단 내가 실력을 키우고 시그너스 기사단하고 연합해서 뭐 블랙윙하고 싸우는 뭐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점차 또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게 되겠죠.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